안녕하세요. 정읍시 태유면에서 노지와 하우스웨어를 이용하여 무듬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조용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천여평의 노지와 하우스에서 상추와 잎채소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는 소량 다품종으로 재배하는 농가가 많은데 저는 누구나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모듬채소에 특화된 작물로 경쟁력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사계절 재배가 가능한 하우스에서 적상추, 꽃상추, 겨자채, 시커리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작물이 다양하다 보니 처음에는 작물 성장 주기를 생각하지 못해서 수확량 조절에 실패하거나 더운 여름철에 꽃대가 빨리 올라와서 수확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다양한 재배 방식과 품종에 대해 공부하면서 지금은 안정적으로 로컬푸드에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는 텃밭에서 바로 뽑아서 먹는 것처럼 싱싱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품질 좋은 작물을 출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컬푸드는 농약 잔류 검사를 하기 때문에 항상 안전하게 재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컬푸드는 모두 이렇게 안전하고 싱싱하게 농사짓고 있으니까요. 많이 애용해 주시고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